No. 노조의 불법 파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노조가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제대로 토의를 해서 기준을 정하지도 않은 채 모호한 표현들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입법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행동입니다. 열악한 처지의 하청 노동자 그리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노랑봉투법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 환경에서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임금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랑봉투법의 모호성은 하나하나 짚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모호함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입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 법안이라는 것이 악용될 사례를 막고 악용이라고 하셨습니까? 최근에 대우조선이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한 측에서 본인들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업 측이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향해서 손해배상 전액을 무조건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 사유에 따라서 요청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법에서도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하여 불법적인 파업에마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을 향해서 470억 원 손해배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결한 건 또 무엇입니까? 법조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그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허락된 파업 외 행위로 인한 손해입니다. 2017년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의 당초 인건비는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의 김군의 실제 급여는 144만 원이었습니다. 임금 지불에 관한 것은 고용한 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쟁의권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마치 이것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2인 1조 규칙을 잘 지켰다면 사망할 일이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향상시켜야 될 문제이지 쟁의 행위에 있어서의 불법의 영역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하청 업체에 고용된 프리랜서,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으로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간접 노동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이 간접 노동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와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노동법에도 이미 합법적으로 쟁의투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하청업체의 월급을 반으로 뜯기고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존 법안은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추가 법안을 확대하여 제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 이 노랑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팔지 마십시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7%가 노랑봉투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은 어떻습니까? 국민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10%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후쿠시마 핵 폐수는 어떻습니까? 국민 90%, 80%가 반대하는데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정은 오히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 현장은 삶의 현장이어야 되지 죽음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핑계로 불법 행위를 용이하자는 민주당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을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이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